특별한 공동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은 이곳. 발디딜 틈 없이 손님으로 꽉 찬 식당.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들. 이곳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말 멀리서부터 오셨나요? 오는데 한 50분 정도. 그냥 맨날 시내에서 먹는 것보다 좀 분위기가 다르니까 한 번씩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식당의 인기 비결이 뭔지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도 다들 음식 만드시느라 바빠 보이네요. 사장님 누구예요? 여기요. 여기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 사장이에요.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운영하는 마을 공동식당이라고 합니다. 노인들만 살기 때문에 곤란해요. 마을에서 직접 벌어먹는 그런 방향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식당에서 얻은 수익금은 일부 마을 기금으로 활용해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다고 하네요. 한 병이 다 있지요. 어머님 뭐야? 뭐, 나는 이제 반찬 담고 이제 설거지 하고 수박도 끓이고 파 먹고 물 끓이고 그리고 수육 삶고 담당이 다 있어요. 매일 2시간씩 짧게 운영하는 식당이지만 할머니의 손맛을 맛보기 위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분주하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사장님, 그때! 언니! 아, 저 호박꽂이 넣고 토랑대가 없어가지고요. 긴급 상황 발생! 급하게 식재료를 구입하러 가는 사장님들.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잘 사갖고 와요, 언니랑. 네, 알았어요. 가짜 뿔뿔이 흩어지는데요. 어디로 가신 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깻잎밭? 아니, 재료 구하러 가신다더니 여기서 깻잎은 왜 따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따시네요. 마을 주민이 채소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많은 주문 맞지? 아, 진짜 신선하고 맛있겠다. 그때 필요한 식재료들을 마을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도 힘들게 농사지은 농작물 판매 걱정 없이 좋고 원산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마을 주민에게 신선한 재료 공급이 바로 이루어져서 좋다고 합니다. KBS